기형을 삼켜줘마. 왜? 거기 먹을 거 많아? 무슨 방송하는지 MPL 그런 거 간다고? 면접 본다고? 지금 구석탱이러 와서 방송 찍는 중. 나 오늘 머리도 안 하고 왔는데? 야, 근데 나 배고파. 키우 가라고? 아, 창피한데. 눈 마주치면 어떡해. 아, 가서 먹어? 먹어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이거 뭐야? 놀래라, 놀래라. 파이팅, 구렌터 자존심 보여줘라. 대단하. 저 실수하러 왔어요. 아니, 근데 너 왜 왔냐, 근데? 아! 아니. 파이팅. 실수한 거 저지르려고 왔어요. 네. 나 오늘 치은경이야. 아, 그래서 왔구나. 어, 내가 오늘 일자 왜요? 오늘 뭐 자신 있는 상대가 있다든지, 뭐 준비한 필드가 있습니까? 일단, 아메바에 있는 분들은 이기는 걸로. 동굴 레벨에서는 이기겠다. 그쵸. 아,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파이팅. 양팔인데, 꼭 건들지 마라. 지금 자리 바로 정해주실까요? 네. 27번? 오케이, 이거 127번. 네.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안 되나? 어, 우리 왔어. 방송 켜고 왔어? 네. 잘했어. 너 저기 가서 그거 해. 뭐야? 그거, 저거 뭐야? 그거 밥 먹어. 밥이 아니라 저거. 라면 먹어도 돼요? 어? 라면. 어, 라면도 먹고 간식 먹어. 저거. 어디서 먹어요? 어? 어디서 먹어요? 저기 있어. 야, 근데. 네. 빨리 왔네? 왜요? 응? 늦게 올까봐 걱정하셨어요, 설마? 어, 저기 가서 아~ 그럼 인터뷰도 해야 돼? 얘 인터뷰하는 거 여기 유인한 거예요. 유인한 게 아니라 빨리 가서 그래 가서 빨리. 라면으로 유인한 거 같아. 아니야 빨리 빨리 저 찍어. 아 그럼 나 찐따처럼 그러자 빨리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네 맞아요. 아 어떡하지? 잠깐만. 어떡하지? 뭘 먹지? 뭘 먹어야 되지? 이거 먹을까? 아, 껍질 담는 거구나. 근데 전 라면 먹을 거라서. 네! 아! 저는 BJ 두단이고요. 게임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하게 되면서 기회가 돼서 MPL 선발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앙 근육 투자 화이팅! MPL 화이팅! 하자. 감사합니다. 아, 뭉패님 괜히 잃었어. 아, 발음 잘못했어. 아, 진짜. 너 어디야? 너 비조야? 네. 비조면 자리 할까? 이쪽으로. 네, 저 맨 안쪽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구석 자리. 아, 아, 근데 너무 안 아, 구석에 앉아서 라면 좀 먹게. 아, 어. 네. 야, 왜? 완전 안쪽 가면 카메라 못 찍잖아. 일로 와. 아, 안 찍을래요. 뭐? 안 찍을래요. 아니, 개소리야. 아니요. 빨리 와, 저기. 아, 여기 앉아, 여기. 아, 제발요. 여기 앉아. 좋아. 너 우리 조야. 아! 아, 그, 아, 맞네? 너 1차에 이기면 나랑 붙는 거야. 아, 괜찮아. 언니 날 밟고 가. 아, 지금 밟아도 돼. 지금 밟아도 돼. 이길 수 있다? 아이디, 아,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메바 태어는 그래도. 너 지금 아메바 내려온 거 아니야? 그래도 아메바 중에서는 왕이야. 왕메바야? 왕메바? 그치.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되자라는 마인드로 아미바를 내려온 거라서. 왕메바, 오케이, 화이팅. 왕메바. 꼬니 언니, 올라가자. 화이팅. 우리 지단이를 밟고 가야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좋은 발판이 되어줄게. 티칭. 왜, 이거 어떻게 켜? 와, 님들 이거 PC방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보세요. 헐, 개신기해. 내가 하는 PC방은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은 뒤에 본체가 있어서 막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심지어 스피커도 막 빌트인이야.
요즘 다 그런다고? 먹거리. 나 뷔페에서 이거 가져왔어요. 이건 이거고 빨리 나 밥 먹어야 돼. 단무지 추가? 어, 진라면이지. 공짜야. 아빠 이름 대고 하는데? 아빠 이름 대고 돼? 포카리? 아, 포카리 없어. 헐, 있어. 오케이, 있어. 아, 이거 다녀. 어, 하우. 아, 우리 언니가 하우임. A조랑 B조도 사회성끼리 안 들어가. 안녕하세요. A조끼리 서로 개꿀조네. 아, 근데 뭐지? 나 왜 개꿀하는 거야? 난 개꿀. 학생님, 그, 네. 저 마우스 가져왔는데. 네. 저 그냥 꽂으면 돼요? 네. 아, 네. 네.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왜요? 아, 잠깐. 아, 나 진행자지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고생 많으시네요. 아, 맞네. 왼손이네? 헐, 개신기해. 우와. 왜? 왼손 잡이 처음 봐. 네. 아, 라면. 아, 네. 아, 라면. 아이고, 내 라면. 아이고. 아, 라면 먹어야 되네. 감사합니다. 나 라면 어떡하냐? 헐, 우승자. 깐지. 아니, 어제는 우리 언니가 정훈이 응원 받고 오늘은 정훈님이 우리 언니 응원한대? 뭐지? 맛있다. 봉지 오빠 있다고? 응, 여기 있다, 봉지 오빠. 아! 이거 가져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무지게 먹어야 할게. 따뜻한 것인가?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아. 모니터 반사된 곳으로 보는 중. 아니, 여기 잘 끓이네. 콧물 아니야. 얘 약간 화면이 반짝반짝한 게 보여요. 콧물 토스트 아니야. 계란이에요. 여기 좀 인자이고. 어, 계란! 하! 누구? 아, 한이 언니구나. 오! 아, 한이 아, 아니 근데 모니터 어디 갔어요? 어? 모니터. 아 모니터 안 챙겨왔지. 아, 모니터 챙겼으면 레전드인데. 응? 수아나 너 왜 이렇게 예쁘냐? 실물이 더 예쁘다. 언니가 더 이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김태시! 아까 시청자 올라갔네. 공방 켰어? 그럼 저도 이제 방송 끌게요. 안녕. 왜? 아직 안 켰어? 그럼 뭐 보여줄까? 일단 말 시키는 건 잘 못하겠어요. 매님! 우승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승? 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씨 못하겠다. 끄자. 끌래.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저 이제 라면도 치워야 되고 이제 마스크 쓰고 해야지. 5분만 놀아달라고? 안 통해! 이게 뭐야? 도재욱 대 김정우 싸움 아닌가? 와 이거 뭐죠? 네. 야 이거 잠시만요. 야 이거 잠시만요. 네 이거는 네 예 예. 쇼맨십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렇죠. 네. 야 여기 스무도. 네. 그렇죠. 야 네? 이거 완벽한 타임러쉬예요. 야 이거 지금 민지수 선수가 싸우는데 이거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싸우면. 그렇죠. 절대 싸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테크가 굉장히 막. 야 이거 지금 테크가 너무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와 야 이러면서 야 경기력이에요. 그러게요. 스모드를 하는 게 완벽한 시즌 8개라고 하잖아요. 야 GG. 야 이거 두단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잡아내면서 미지수 선수를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두단 선수가 이 타이밍 러시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야. 들어와도 오. 언덕을 바탕으로 네 여기서 야 여기서 시즌 와 완벽해요. 드라군이 점프 한다. 드라군 점프했어요. 야 드라군 점프 야 드라군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드라군 점프하고 있네요. 두단 선수
두단 선수가 드랍을 점프해내면서 지금 순간적으로 질럿이 3질럿이 분명히 붙는 걸 그렇죠. 봤는데 뒤에 있는 탱크들이 드라군을 때렸어요. 야, 드라군 점프를 해내면서 한 방 대 한 방 싸웠는데 완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야,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요 포인트를 빼앗겼기 때문에 미주 선수는 위험해졌죠. 그렇죠. 엄청 위험해졌죠. 이것도 시저버도 폭신을 굉장히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드라군 점프를 하네요. 야, 드라군 점프. 그리고 터렛까지 꼼꼼히 막아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일단은 지금 천천히 시즈모드 뒤에 게 돼 있으면 악테크 풀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두단 선수 쪼이기가 정말 훌륭하네요. 이게 쪼이기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야, 지지 나오면서 두단 선수가 B조에서 8강 진출을 8강에서 4강 첫 번째 진출차가 주단 선수가 됐습니다. 경기를 보니까 약간 시청자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어디까지 예상하시는지 본인 생각에. 그래도 미네라는 저한테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다 꼴 거니까.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되면은 두단 선수는 4강에서 꼬니부긴 선수 똑같은 토스거든요. BBS 했어요! 야, 이거는 칼을 빼는 건데 이거 대회에서 엄청 강한 마인드예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지가 없으니까. 근데 뭐가 설마? 세로로 가기 정말 설마 대각선으로 간다면? 이 프로브가 보죠 이거? 대각선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와 걸렸어요. 뭐야? 오죠 걸렸어요. 야 스테이트 야 이러면 지가 없어요. 망했어요. 네 BBS를 막을 줄 압니다. 이거 프로브가 지금 너무 잘 싸고 있어. SCV가 지금 본진에 캐고 있는 SCV가 4개밖에 없거든요. 야 근데 BBS는 뒤가 없는 마린으로 끝내는 빌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판단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지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두단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되면서 꼬니부기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알아서 눌러라.